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브라질 철도 관계자를 초청해 한국형 고속철도 시승 및 시스템 전반을 참관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2005년 한국 브라질 과학기술협력회의를 계기로 한국형 고속전철의 해외 실용화를 위해 3회에 걸쳐 조사단을 현지에 보내 예비적 성격의 투자 타당성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형 고속열차 HSR350X는 1996년도부터 건교부, 산자부,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주관연구기관화 하여 로템 등 관련 업체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고속열차가 되겠습니다. 브라질 철도사업 관계자들은 한국 측이 마련한 한국 브라질 고속철도 국제협력 세미나를 통해 리우에서 상파울루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한국 측 컨소시엄 참여 가능성과 한국형 고속철도 브라질 진출 가능성을 양측의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Tivemos uma impressão muito boa da qualidade do trem G7 coreano. Nos pareceu um trem muito confortável, um trem muito confortável e acreditamos que tem uma tecnologia de ponta bastante desenvolvida e presta um bom serviço. É um trem que nos foi muito simpático e muito agradável de 20일 시승 행사에는 한국형 고속철도로 주목받고 있는 HSR350X가 선보여 광명역에서 대전역까지 운행했습니다. 지난 2004년 경부 고속철도로 고속철도 운행을 시작한 후 우리 기술로 개발된 고속전철이 국내 운행에서 그 영역을 넓혀 해외로 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